주로 키우던 대추 60일 만에 몽땅 뽑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맛있는 집 반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물김치입니다. 하면서 무침, 요거는 밑에 쪽파서부터 달래서부터 갓서부터 다 준비했습니다. 자, 보실까요? 하우스에 내가 씨앗 뿌려가지고 김장 배추 심어놨던 거 육묘 씨앗 뿌리는 데서 20일 있었고, 하우스에 모종하고 41일째 되는 날에 몽땅 뽑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60일 배추로 키운 거랍니다. 하우스에서 196폴기 심어놨던 거 다 뽑아가지고 지금 물김치도 만들고 포기김치도 만들고 너털배추로 그러고 있습니다. 물김치액이 참 쉬워요. 조금 양념을 이렇게 물을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자 약간 있게, 그럼 엄청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이런 다음에 여기 이게요 은근히 시원하고 맛있어요. 요 물 자작하게 묻고 여기에 양념은 다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익으면은 엄청도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이게 60일 배추로 키워가지고 제가 하나 먹어볼까요? 아삭아삭하고 엄청 맛있네요. 그래서 배추는 올해도 550개를 모종을 심어놨는데 제가 1차로다가 196개 심어놓은 거는 이렇게 병 나기 전에, 하우스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병이 들거든요. 그래서 미리 뽑아서 이렇게 물김치도 하고 너털 배추로, 60일 배추로 이렇게 김장김치처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엄청 맛있어요. 쪽파도 이렇게 해서 밑에 깔고, 그 다음에 달래랑 갓서부터 다 재료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제가 김장배추 해는 시기로다가 하고 있습니다. 엄청 드시고요. 재밌어요. 맛있게 익으면은 아주 아주 맛있게 먹을 겁니다. 3분 영상으로 찍는 거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제가 셀프로 한 손으로 영상 찍고, 저 오늘 이렇게 60일 배추로, 키운 배추로, 너털 배추로 물김치 담갔습니다 하고 영상 찍었습니다. 아마 익으면은 엄청 시원하고 맛있을 겁니다. 3분 영상 끝. 감사합니다. 바오쌤이 농원에서 행복하면서 즐거운 시간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